사진 찍고 있는 시크릿 선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시크릿 선수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. 할로. 할로. 다 간 것 같은데 이제. 아니, 이거 끝이에요? 이거 혼자 카메라 돌리면 볼 수 있잖아. 이렇게. 자. 오,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이러고 돌아다니면 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여기 퓨마 촬영장입니다. 아니, 유니폼, 새로운 유니폼 촬영하러 왔어요. 새로운 유니폼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 이거밖에 못하겠는데? 너무 어려운데? 좋아, 좋아. 멋있어. 그치, 그치. 이거야. 오. 부담스러운데? 와, 좋아, 좋구야. 좋았어. 이 정도. 네, 옛날에 또 지방생이었대요. 너 빠지라고. 어디 이거, 빠지? 이거 빠지. 이거 태울 거라. 하나, 둘, 셋. 다이. 성공했다. 이렇게 좋아해. 성공했네. 이렇게 좋아해. 아유, 카메라. 혹시 만족하시나요? 너무 만족합니다. 이따 롤 선수들 오면 한 장씩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랑 절단 찍더니 그냥. 그러니까. 찍어줄게. 인터뷰까지. 안돼. 지금 뭘 열심히 보는지 이게 뭘까요? 보고 있는지까지 찍어줄게. 뭐야? 찍으라길래. 표정이. 미안하다. 이거 아니야? 표정이. 칼 찍어. 와, 너무 많이 나왔는데. 아, 근데 동빈이 형 카메라 빨을 진짜 잘 봤는데요. 아니, 잠깐만. 영화배우 찍는 거 같아. 아, 이게 찍으면은 기분이 재밌네. 약간 요즘 그 트렌드? 트렌드. 딱 준인 했다가 다시 배우. 무슨 거 찍어야 돼, 진짜? 이거 그 신도시 아재들 막 다 뒤집대야? 네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가. 오! 아, 됐다. 아니, 어떻게 지내세요? 아니 잠깐만 지금 못 받겠어. 아 진짜 이거 안 돼. 저 찍으라고 이게 있는 카메라가 아니에요. 지금 찍으면 화내. 안돼 찍어요. 준이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. 준이 찍으면 화낸다. 페이지 선수 1군에 합류하게 됐는데 내년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 진짜 그냥 감 봐줄 건데. 네, 잘하겠습니다.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나요? 네? 맞추기 와 누가... 정신없어. 익숙해. 온모습이 이제 슬슬 나오시네. 익숙해.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이 뭔가요? 해피틱 때 잠만 자고 계시니까 자빈이 이럴 때 카이사. 카이사? 아 카이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? 아 진짜 재미없. 너무 진짜 재밌게 해도 재밌게. 준준이 형.
끝났다. 끝났다. 혹시 지금 어떤 경기 보시는 건가요, 사연 코치님? 아,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사연. 아, 크로아티아 대 아르헨티나. 이거를 견제 들어봤다. 내가 찍어줄까? 크로아티아랑 아르헨티나 중에 어떤 팀을 응원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? 아, 나 메시 광팬. 아, 메시. 지금 보고 계신 게 뭐죠? 딜라이트 선수? 저희가 무선 코치님이 보는 거 따라보고 있어요. 그게 뭐죠? 저도 모르는. 그 혹시 주머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. 그게 뭐죠? 무적처럼 가지고 다니시는 거. 아, 말고요, 말고요. 아니, 그 제가 맨날 세워드리는 친구. 네? 그게 뭔데요? 그... 저 몰라요. 아니야, 혹시 아니야. 아니야, 맨날 이거. 아니야. 굿즈 같은 거. 굿즈 같은 거. 아니, 제가. 가지고 다니시는 거. 꼭 세워놓으면은 스로틀 줄여놨어. 아니, 제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. 아, 어? 코스프레 한번 하면 잘 어울리는데. 아냐랑 좀 닮았긴 했어요, 무슨 거지? 그 아냐 눈이 약간 찢어져 보이는, 그러니까 그 사악하게 웃는 거 뭔지 알지? 근데 그 표정이 내가 어제 환중이한테 계속 환중이 닮았다고. 잘해. 그러니까 에임이 상대를 보면 정확히 머리로 봐. 아, 진짜? 네. 그러니까 민년 먹던 짬밥이 있어가지고 브림스톤이랑 막 저지되고 막 트롤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. 그래? 누가 그래요? 브리즈에서 브림 연막 쏘면서 뭐 저지들고 있었다고. 막 저지들고 막 어디서 그런 제보 같은 거. 뭐 유출되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 비닐물품인데. 닉네임 뭐예요? 그때 발로만 하셨잖아. 저 라이엇의 아들이었는데 숨겨놓은 거 같아요. 룰체 발로란트 룰 지금 3교대 공장 들어가고 있어요. 친추 그럼 받아주시나요? 어? 아니, 친추가 계속 와서 다 거절하긴 하는데 우리 손자들. 아, 그건 해야죠. 저 발로란트에 다리 하나 걸쳐놔야죠. 우리 그저 그냥 다리 용도다. 제 다리는 아무한테 걸치지 않아요.